060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룸투코리아입니다. 룸투코리아, 은,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유통, 사업 전문 업체임. 모 회사 중국 룸투게임이 개발한 게임과 한국, 중국 등에서 개발된 게임을 퍼블리싱함.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렌토 게임즈 리미티드를 통해 게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검과마법 4KO, 열혈강호 4KO 등이 동사가 서비스 중인 주요 게임임. 기업 개요 -2015년 3월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인 룸투게임즈가 동사를 인수하였으며, 룸투게임즈의 게임을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 퍼블리싱하고 있음. -동사는 열혈강호의 IP를 확보하여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검과마법 4KO, 열혈강호 4KO, 보스레이브 등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2017년 8월 25일 적자 사업부인 교육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INS쿨로 신설, 주력 모바일 게임 사업 집중을 통한 성장 기대 재무. -중국 및 동남아에서의 저작권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PE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 런칭 등에도 국내 서비스 게임의 노후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신작 모바일 게임 블레스 이터널 출시, 열혈강호 글로벌의 흥행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룸투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룸투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09위입니다. 룸투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2542만 9284주입니다. 룸투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룸투코리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9.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9배, 19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 원, 2억 원, 마이너스 1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29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입니다. 룸투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544.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 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 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룸투코리아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95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룸투코리아의 종가는 3,030원이며 주가가 룸투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룸투코리아의 종가는 3,030원이며 주가가 룸투코리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룸투코리아은는 거래량 37만 1,08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2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3,209 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2,309 주, 키움증권에서 4만 7,409 주, 삼성에서 2만 9,215 주, JP모간에서 23,1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6,586 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6,036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4,040 주, 한국증권에서 3만 3,431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2,743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960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1,502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룽투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